이렇게 올해 시상식 제가 방송으로 중계 틀어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일단 뭐, 현우? 현우 상탄 거 축하하고요. 뭐, 군대 동기로서 네, 축하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제가 팬으로서 응원하는 BJ분이 이번에 시상식에, 이렇게, 나오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했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투표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컬처 삼국지를 합류하는 시점부터는 제가 투표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랑 컬처 삼국지 같이 수업 듣는 분이, 응?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이 시상식을 가니까, 투표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BJ들끼리의 의리가 있잖아. 그래서 그분 투표해야 되는데, 낮에 그 사전행사 때그 인사하러 왔을 때, 사전행사 인사했는데 보니까, 와, 오늘을 위해서 엄청 그 준비를 했겠다 싶더라고요. 분명 저는 그 바로 전날에 죽전 중국어 학원에서 바로 옆에서 그 봤던 그분하고 또막 다른 분이 온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랬고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그 중계를 다이렉트 소스로 송출을 할 때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장비가요. 최고화질 송출이 안 돼요. 최고화질 송출하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렉트 소스가 근데, 이게 공식 방송은 보통 최고화질로 나오거든요? 가장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화질로 소스가 나오는데, 그 소스를 그대로 송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사실 KBO 리그 중계를 잘안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특히 이거 송출하는 BJ들이 많은 방송 있잖아요. 특히 포스트 시즌 같은 거. 그런 경우가, 가끔 이 최고화질 송출이 좀 뚝뚝 끊길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이제 브라우저 캡처로 바꿔서 중계를 했는데, 다이렉트 소스, 화질 좀 조정해서 송출할 수 있는 방법 좀, 그거 좀, 그 프릭샤 팀에서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각자 그 BJ들에게 맞는 송출 환경을 좀 옵션을 맞출 수 있게끔 좀 세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게 스포츠 경기 중계하는 BJ들한테 그게 은근히 영향이 커요. 그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화질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괜찮은데, 정말 막 월드컵이거나 뭐 한국 시리즈거나 그렇게 막 BJ들이 막 많이들 틀만한 경기들은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솔직히 이번에 아시안컵도 좀 걱정이야. 이번에 아시안컵도 다음 주부터 아시안컵 하잖아요. 아시안컵도 지금 제가 보기엔 JTBC의 그 방송 소스를 따올 것 같은데, JTBC 방송 소스면 최소 또 8,000K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송출하다 또 뚝뚝 끊기면 나 어쩌라고. 뭐 감스트님처럼 방송 장비가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야 뭐 그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점좀좀 이번에 좀 운영자님들이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분이 다시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너스 이거는 좀안 내년에도 아마 안될것 같긴 한데, 나도 저기 그 대표 BJ 그 카테고리별 후보 5명에는 내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엔 내년에도 100% 못 들어갈 것 같지만, 한 특별상으로라도 뭔가 그 건덕지라도 좀 땄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기 그 수상 소감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막 방송 11년 하는데 시상식 처음 오는 분도 막 있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좀와 저런 분들도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4년을 하는 동안 그중에 처음 2년은 무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우하고 길거리 방송 하다가 마주쳤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현우하고 마주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무명은 탈출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은 또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어떻게든 뭔가 하고 탈출의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뭔가 껀딱지가 없기는 해요. 그나마 지금 하고 탈출할 수 있는 껀딱지 하나는 컬처 삼국지인데 솔직히 컬처 삼국지는 지금 제가 거의 매일매일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짬짬이 시간 내 가지고 계속 공부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내가 의외로 그 내가 어제 같은 경우가 내가 이제 진도를 제일 빨리 나갔어. 그 진도 가는 속도가 제일 빨랐었잖아요. 그 GPJ 내부 4명들 중에서. 근데 솔직히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나도 불안해요. 그거는. 그렇긴 한데 일단은 개인적인 진짜 이거는 안될것 같지만 그냥 내뱉어보는 소망인데 내년에는 나도 좀 저기 AD 센터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뭐 그런 얘기예요. 참 그렇고. 어쨌든 시상식 잘 받고, 제 미지수님 에듀테인먼트 그 5인 든거 축하하고요. 그리고 현우 그 카테고리 대상 축하하고, 내년에는 좀 에티센터에서 만나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네, 현우야. 제발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상식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